목요일 아침 출발 모닝와이드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리포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이 있는 곳을 진단해봅니다. 박상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혹시 파월주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월남전 관계된 곳 같은데요. 네. 이 월남전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장병들의 유가족들에게 나라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서 그 유족들에게 기증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이 서울 시내에도 파월주택이 있는데 바로 봉천동 일대의 파월주택 단지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봉천동이 재개발되면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사정이 무척 딱하게 됐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바로 이곳이 파월주택입니다. 파월 장병 유가족들에게 나라에서 이곳에 집을 지어서 살게 해줬다가 이제는 철거가 되면서 이곳에 살던 분들이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철거 전에도 힘들게 사셨다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 73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관악구 봉천 이동. 하지만 이 지역은 무려 20여 년이 지난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서 현재는 50% 정도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파월 장병 유가족들은 인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유가족 중에서 이주금을 융자받아서 바로 이웃으로 이사한 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올해 75인 장정실 할머니, 맏아들을 월남전에서 잃어버리시고 지금은 둘째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3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죽은 아들의 유품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맏아들 박영호 씨는 동생의 학비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자원 입대를 했고 안타깝게도 맹호부대에서 67년 월남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거머쥐고 있는 저 주머니는 월남에서 아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나 이제 더 울질 마. 장가서 네. 도장하고요. 치약. 예. 이런 거 다. 나 이제 죽으려고 병들면 내가 이제 동작동 가서 태우고. 당신이 숨을 거둘 때 동작동 국민묘지에 가서 이 유품들을 다 태우겠다는 할머니의 말에서 아직도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 모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눈물이 네. 마르지 않았습니다. 네, 파월주택은 67년부터 무주택 파월장병 유가족들이 입주를 해서 모두 53가구가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곳이 정부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30여 년을 살아온 곳입니다. 재개발이 되면서 유가족 대부분이 흩어졌지만 할머니는 아들의 목숨과 바꾼 이 집을 차마 멀리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젊은 사람도 거기 보면은 저한테 어머니 거기 집 가지 마세요 그래도 왜 내가 시장 갔다 오다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여기 와서 거니 서서 보고 내가 네 역시 맏아들을 월남전에서 잃은 이용순 할머니의 집도 이미 철거가 돼서 흔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드님 월남 가셔서 큰아들 홍창길 씨는 22살에 군대에 입대를 해서 23살에 월남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큰아들의 전사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 이후 이용순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국가 유공자 증서와 파월 장병 유가족을 위해서 주택을 기증한다는 주택 기증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남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얻어서 30년 가까이 살았던 이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토지 소유권이 할머니에게 없다는 점입니다. 파월 주택을 기증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택만 받은 것이지 토지까지 기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로 입주를 하려면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파월 주택의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를요? 네. 땅값을 어떻게 내겠어요? 아들 바치고 이 산속에서 어떻게 살고 그래도 내 집을 하고 아들 바치고 생명품으로 살다가 집금 가서 몇십 년을 살다가 또 땅값을 내고 집을 들어가겠어요? 차라리 그 안에 죽는 게 낫다. 정부로부터 기증받은 집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땅값을 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청으로 가봤습니다. 신분적으로는 그분들 사정을 참 어려움을 들어줘야 되겠, 긍정적으로 들어줘야 되겠지만은 법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주택 기증 당시에 땅까지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던 거고 현재 법치료 내에서는 그분들에게 땅을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현행법상 국유지였던 이곳을 개인에게 불허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는 산림청이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기증서에 의해서도 애당초 토지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주택만을 기증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이 파월 주택에서 28년 동안 토지에 대한 권리는 하나도 없이 마치 사상 누각 위에서 살아온 것이라고 땀치려니 했지. 집에서 유족들 준다니까 아침부터 정부에서 지어주는 건데 국민의 이름으로 기정해서 준 건데 누가 땅 따로 집 따로 이렇게 주는 줄 알았지. 그래서 주민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민원을 넣었지만 허사였습니다. 또한 지난 94년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국가에 제기했지만 이미 법원에서 기각이 된 상태였습니다. 자, 사실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유가족은 57가구 중에서 7가구만 남았고 나머지는 또 집을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 입주한 이들조차도 당연하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를 보시는데요. 이 근처 무허가 집보다는 이건 파월 주택 땅이기 때문에 파월 주택에서 그냥 집 따로 뭐 땅 따로 그거는 생각지도 안 했죠. 그냥 집만 사면 땅은 지젤로 따라서 오는 줄 알았지요. 하여간 현행법상으로 유가족들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당 230만 원 이상을 내고 토지를 돌아받아야만 합니다. 4,500짜리 전세 가서 살고 있는데 이게 또 재개발 사무실에서 3,000원 내가 타가지고 나왔어. 이제 3,000 또 갚으셔야 되는 거고요. 갚아야지 그건. 그럼 새로 아파트 여기다 들어오면은 입주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세요? 늙으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 지금.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파월 장병 유가족 대부분은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이 가슴 아픈 집을 지킬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아들의 체취가 남은 이곳을 떠나 아마 멀리 떠나게 될지도 모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방법이 없군요. 참 땅 사기 힘든 상황 같은데요. 네, 답답하게 됐습니다. 이 순박한 유가족들이 이 토지 따로 주택 따로 이렇게 애당초 그 기증을 받을 때 생각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지금 현행법상으로 파월 장병 유가족들이 자신이 살던 이 파월 주택의 토지를 무상으로 소유하기는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 거의 뭐 잊혀져가고 있는 그런 월남전이지만 파월 장병 유가족들은 국가의 부름으로 자신의 자식이 가서 그 전사를 한 그런 가슴 아픈 상처를 아직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유가족들이 파월 주택의 토지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좀 도덕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집 하루아침에 없애게 됐는데 답답한 심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요. 네. 박성남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